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저가 헌터 차트 초동 실버 인증패 2021년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악 차트인 헌터 차트는 지난 19일 트레저가 12일 새롭게 선보인 앨범 더 퍼스트 스텝 트레저 이펙트가 20만 575장의 초동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트레저의 첫 정규 앨범인 더 퍼스트 스텝 트레저 이펙트로 20만 장 이상의 초동 판매량을 달성해 2021년 발매된 K-POP 앨범 가운데 첫 초동 20만 장을 돌파한 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헌터 차트 1월 3주 주간 음반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며 새해 첫 발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는데요. 이렇게 더 퍼스트 스텝 트레저 이펙트가 20만 장 이상의 초동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트레저가 헌터 차트로부터 헌터 차트 공식 초동 인증패를 받게 된 것입니다. 헌터 차트 공식 초동 인증패는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악 차트인 헌터 차트에서 집계하는 초동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일정 음반 판매량을 넘긴 아티스트의 공식 기록을 인증하는 기념패입니다. 따라서 본 인증패를 받았다는 것은 K-POP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아티스트임을 의미하는데요. 인증패를 받은 트레저 멤버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챕터 1, 2, 3때와 달리 새로운 색깔 실버 인증패를 받았다라고 소식을 전하며 이런 소중한 선물을 받게 해주신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소감과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이 트레저답게 좋은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는 트레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트레저가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1일 서울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는 제30회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이 열렸는데요. 데뷔 때부터 보석함으로 주목받던 트레저는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 보이로 19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 라임뮤직 일간 차트 1위, 중국 QQ뮤직 톱 라이징 차트 1위 등에 오르는 등 데뷔 때부터 선명한 존재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에 트레저는 우리 데뷔 첫 앨범부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큰 믿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트레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